아, 금강반야 바라밀경 3. 이게 금강경이 이제 그렇게 긴 경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다 읽으려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그쭉 본문만 다 읽으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상하로 나눠가지고 좀 이렇게 여기서는 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3편.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요. 야보 스님이, 오늘 이제 드디어 야보 스님이, 그 야보 스님의 글이 나옵니다. 이 책, 지금 우리가 보는 교재는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것을 야보 스님이 송으로 한번더 해석해 주신 것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이 금강경에 나오는 주인공, 부처님과 수보리, 그다음에 다른 제자들, 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야보 스님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함어특통 스님이 해석하는 것을 제가 더 곁들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총한네분 정도가 우리가 만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 야보 스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은 그거예요. 금강경 본문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디에 시선을 맞추어서 금강경을 이해하느냐? 야보 스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네. 야보 스님이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적인 견해가 아주 탁월하셔가지고, 금강경을 선적으로 이해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배울 건데, 좀, 어려울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재밌는 거예요. 네. 최대한 쉽고 재밌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게 재밌는 거다라고 알고 하셔야 돼. 이제 뭐더 이상 쉬운 거 쫓아다니면서 뭐 즐길 거 이제 다 즐겨봤잖아요. 네, 이제는 어려운 거좀 봐야지. 네. 그래서 야보 스님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경전의 제목을 딱 위에 놓고 그 밑에 바로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렸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원래 이 동그라미가요 조금 더 커요. 글자 하나보다 한세배 정도 큰데, 그래서 제가 편집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작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한세배 정도 큰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크기로 만들었어요, 동그라미. 이런 상을 하나 딱 그렸어. 원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어. 어린아이한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이만큼요라고 얘기한다고. 한도 끝도 없는 거. 예.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싹다 들어가 있는 것.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만큼 큽니다라고, 이만큼 사랑해요라고 얘기했을 때그 아이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그원 안에는 일체 모든 것이 싹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은요, 일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이 처음에 이제 어디에 좀 부각이 되냐면, 당나라 때 남양해충국사라는 스님이 이제, 이 남양해충국사가 원상을 97개를 그려가지고, 97개의 원상을 그려가지고 제자인 탐원에게 전해주고요. 탐원은 그 97개의 원상을 앙산 스님에게 전해줍니다. 앙산 스님이 위양종이라고 하는 그 종파를 새로 만드신 아주 큰 스님이에요. 앙산 스님이 그 원상 막 7개 받은 그 그림을 싹다 태워버립니다. 네. 헐랑가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스님 그 저기 스승에게 받은 원상 7개 다 어찌습니까? 그러니까 다 태워버렸다. 아니 그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거를 왜다 태웁니까? 내가 그 97개의 원은 싹다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원은 뭐라고요? 원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원은. 근데 그 원은 내 마음에 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원상을 다시 97개를 그대로 똑같이 스승에게 받은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이 또 그려서 내놔요. 여기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 원상이 이제 이 성문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자, 이 원상은 문자는 아니에요, 그죠? 글자는 아닙니다. 글자는 아니지만, 글자 비스무리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글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것. 근데 그것은 일체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체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말 가지고도 부족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이런 상을 가지고 함어득통 스님은 뭐라고 줄을 달려면 줄을 달려면 이렇게 이제 함어득통 스님은 해석을 이런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불미생전에 옛 부처. 옛 부처라는 것은 현재의 부처님 누구죠? 우리 현생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누구예요? 다음 세상 부처님. 미륵불. 네, 미륵불이고 현생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과거의 부처님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부터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그 부처님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중생의 세간은 계속해서 있었고 그 이전에도 부처님들은 태어나고 죽은 부처님들이 계속 있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는 뭐 연등불이고 그 이전에는 구나 한모니불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다 과거 부처님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 부처님들을 다 포함해서 그 옛날 부처님들이 아직까지 태어나시기 이전에 응연 이런 일상은 응집되어가지고 응이라는 것은 응집됐다면 응집되어서 한 모양의 원이 있었어. 옛 부처님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응연이 응집되어가지고 응결되어가지고 하나의 원이 있었어. 그런데 그 원은 석가유불회원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늘 그 일원상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본래 그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고 다니셨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꼬리를 감춰버리는 것처럼 왜 감췄냐면 이 일원상을 그렇게 45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이걸 드러낼 수는 없었거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알지 못하거든.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제1제자, 석가모니 부처님 제1제자인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할 수 있겠는가. 가섭이 능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섭도 그것을 후대에 전해줄 수 없어. 그 이런 상, 하나의 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제일 첫 장이 요한복음의 제일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만물이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은 바가 되셨으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생겨났다. 네. 그래서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곧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둘이죠? 그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죠? 둘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됐죠? 네. 둘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이에요.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이 곧 사람들이 빛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은 어두움에 항상 비추고 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알지 못하나니라. 일체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응연히 이 하나의 원상을 있지만 석가도 이것을 모르고 가섭이 능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거에
어둠에 언제나 항상 비추고 있지만 그 비춤을 어둠 자체, 어둠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 이 태초라는 단어가요.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태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 태초에는 인디 오리진으로 되어 있답니다. 인디 오리진. 오리진, 근원, 근본. 근본의 자리. 근원적인 것. 근원의 자리에서는 시간 상태초가 아니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의 자리에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말이 없이 고요해요. 방금 고요했었어요. 내가 이걸 비유를 자주 쓰죠. 말이 없이 고요할 때 고요는 드러납니다. 그죠? 근데 고요가 드러나 있다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요가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소리가 나고 있는 이 가운데는 고요가 사라졌습니까? 고요가 바탕에 있잖아요. 바탕. 그죠? 바탕에 있는 그것이 곧 원상이라. 곧 말씀이라. 숫자 0이 있어요. 한번 이걸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숫자 0이 있고 0 다음에 이제 1, 2, 3, 4, 5가 나와요. 1, 2, 3, 4, 5,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숫자가 나오면 0은 사라졌습니까? 0이 있으니까 1, 2, 3, 4가 그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0이 있음으로 해서 1, 2, 3, 4가 벗어나왔고 1, 2, 3, 4가 있다 손치더라도 0은 항상 그 숫자 저변에 깔려있어요. 그게 이런 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깔려있는 것. 그러니까 그 깔려있는 가운데에 석가고 0이 깔려있는 가운데 1,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왔고 2, 가석존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은 0을 말할 수 없어요. 1 이전의 것이니까. 1 근본에 있는 것이니까. 머릿속으로 그거를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의식적으로 그걸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2, 가석존자가 어떻게 3으로 전해주냐고. 0을. 그러니까 본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것이 곧 빛이야. 그 빛이 어둠을 비춰. 어둠이 당연히 모르지. 왜? 어둠이 품고 있는 것이 빛이었으니까. 원래부터 영이었으니까. 이해돼요? 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하나님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밖에서 찾고 있으니 모르고 있는 거라고. 이런 상을, 둥근 이런 상을 밖에서 찾고 있으니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몰라. 찾으면 찾을수록 벗어나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라고 하는 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자리에서 찾아야 돼요.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금강경 배웁니다.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걸 이해 좀 하셔야 돼요. 법불복이라 수의 안면고 이런 상을 하나 딱 그려놓고 그 본래 그는 짜리 이런 상을 딱 하나 그려놓고 요 뒤에 이제 설명을 또 해줍니다. 이런 상에 대해서 법불복이라 법은 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 수의 안면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그 법의 경전 법을 이름을 딱 붙여서 드러냈어. 근데 법은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생겨났다는 것은 전부 다 싹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물리학에서는 요즘에 제가 물리학 공부가 재밌어서 이게 물리학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부처님 말씀이야. 똑같아. 가면 갈수록 부처님하고 다 맞아져. 이게 아인슈타인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 물리학은 이제 양자역학인데 이 벌어지기 시작해서 양자역학으로 오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는 같아지거든요.
그전에는 달랐어, 조금. 이, 현대물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것들은 입자와 장으로, 일체는 입자와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장이라는 것은, 설명 너무 길다. 하여튼, 이제 좀 스킵하고 넘어가고, 입자라는 것이 있는데, 빛도 입자로 존재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빛도 입자로 존재한다. 입자라는 것은 부딪혀야만 존재합니다. 결론이에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네.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입자는 부딪힐 때만 존재합니다. 부딪히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뭐 상대적으로 다른 것과 함께 접촉함으로 인해서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존재해가지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바라봐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실제로 입자를 관찰해보면요. 그, 입자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단 말이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거를 가지고 물리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은 부딪힐, 입자들은 부딪힐 때만 있더라. 관찰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은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이 목탁은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 방에 나가면 이 목탁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물리학적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하고 부딪혔다는 뜻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법은 두 가지 의미.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가 하나 법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일체 모든 것이 법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법불곡이라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세기에 나온 물리학을 완전히 통과하는 말씀입니다. 수의 안면고 그렇게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 홀로 일어나지 않고 지금 잠깐 우리 앞에 나타나 보이는 이 진리의 법을 누가 이름을 붙였는가 라고 한 바퀴 딱 때려줍니다. 한번 누가 이름 붙였는가. 그러고 나서 답으로 뒤에 나옵니다. 밑에 다시 보세요. 마하대법왕이여 무단명무장이로다. 마하 하면은 큰 것. 큰 것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죠. 어떤 게 커요? 목탁이. 목탁이 크죠? 네. 상대적으로 얘가 작으니까 목탁이 크다고 하잖아. 자, 내 머리하고 목탁이 어느 게 커요?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이게 컸다가 작아졌어. 작아졌다, 컸다가 작아졌다 해요. 그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크다라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마하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하는 밖이 없는 것. 그것이 마하예요. 표면을 볼 수 없는 것이 마합니다. 자, 지구 표면 있어요, 없어요? 지구 표면 표면 있어요. 표면 있죠. 네. 지구 하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지구 하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죠. 지구 하는 게 그죠? 지구라는 모양이 내 마음 속에 딱 떠오르잖아, 바로. 자, 그럼 좀 더 넓혀서 태양계. 태양계는 표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표면이라고 할 수 있는 바깥이 있냐고. 태양계 바깥이 있습니까? 태양계 바깥. 태양계 바깥 없습니다. 왜 없어? 태양계 바깥이 있지. 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 네, 우주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계 하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 태양계 하니까 바로 수금지와 목도 찾으면 딱 바로 딱 찍히잖아. 그죠? 예. 네. 태양계 하니까 마음속에 들어와. 그러면 내 마음이 큽니까? 태양계가 큽니까? 내 마음이 커. 내 마음이 커. 자, 그럼 가장 큰 거. 우주. 우주 하면은 그 우주의 바깥을 지금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으로. 현대물리학에서는요, 우주의 바깥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빅뱅을 태초, 이 우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그 빅뱅 이전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물리학의 법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그 이전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 이전을 상정하지 않고요. 질문하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 밖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우주를 밖을 상정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이 우주 하면은 우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우주가 큽니까? 내 마음이 큽니까? 내가 큽니다. 내 마음이 크다 그럴까? 내 마음이 크다 켰어. 내가 켰다 하고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스스로나 켜야지. 우주가 커요. 그죠?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이에요. 마하. 내 마음입니다. 마하. 가장 큰 것.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 바깥이 없는 것. 표면이 없는 것. 그것을 마하라고 부릅니다. 마하. 대법왕. 거기다 대자를 더 붙였어. 곱하기 해봤어. 대자를. 법왕. 법의 왕. 원래는 1차원적으로는 법의 왕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예.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카면 내 마음속에 또 들어오잖아. 아주 간단하게. 그죠? 내 마음이 커요.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 커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크잖아. 예. 마하대 법왕이요.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단 영무장이로다. 짧은 것도 없고 또한 긴 것도 없어. 내 마음을 짧다라고 귀속시킬 수 있습니까? 길다라고 귀속시킬 수 있습니까? 어때도 귀속되지 않아. 짧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길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없어. 본래 비조백이로다. 본래 비조백이로되 본래부터 검은색 흰색이라고 규정지을 수 없어. 이 마음을. 그죠? 네. 그렇지만 수처 현청하이로다. 때에 따라 가지고 청색 황색에 드러나. 내 마음의 색깔을 상정해 가지고 이런 색깔도 저런 색깔도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하얀색 깨끗하게 치우는 책상을 보면 하얀색을 내가 하얀색으로 내가 내 마음이 드러나고요. 시꺼멓게 차에 새똥막 앉아 있으면은 그 시꺼먼 걸 보고 지저분한 색깔이라고 내 마음에서 지저분한 색깔로 또 내 마음이 드러나요. 그죠? 때에 따라가지고 온갖 색깔로 내 마음이 둔갑합니다. 그죠? 본래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때에 따라가지고 현청을 드러내, 청황을 드러내. 네. 화발 간조염이요. 인조 수만청이라, 수만상이라, 충만상이라. 화발 간조염.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그 꽃 피는 것을 그 아침 그 고운 낙엽 그 아침에 그 영롱한 색깔들을 꽃이 피면 딱 바라봐. 피는 그 순간에 꽃이 핀 줄을 그 순간에 바로 알아. 그죠? 누가 나한테 아이고 현학스님 똑똑하고 잘났네요 라고 얘기하면 그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내 칭찬이구나 해볼래 또 해. 누가 또 아이고 혈압은 키도 좀 깨나게 골프 먹게 생겼네요 이걸 하면 듣는 순간 바로 또 화가 빡 나. 그죠? 듣는 순간 바로 바란다.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바로 바래버려. 꽃 피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꽃이 팍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은 바로 그 순간에 발해요. 그리고 숲에 어둠이 지고 낙엽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그 순간에 함께 그 마음도 함께 떨어져. 생명이 있을 때는 생명에 함께 생동하고 생명이 흘러지는 것을 바라보면 함께 그 마음도 져. 그죠? 또 뒤에 거. 진리는 합태격과 신전도 역비광이로다. 빠른 천둥은 어찌 그렇게 크게 치는가? 천둥이 치는 소리가 꽝꽝 이러잖아요? 신전도 역비광이로다. 지금 짧게 치는 저 번개도 또한 빛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빛이에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학적인 세상 속에서는요,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속도가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돈다는가? 뭐 그럴 거예요. 1초에. 그 빛이 이제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답니다. 8분. 네. 빛의 속도로. 빛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데요.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빛보다 빠른 것은. 빛보다 빨라야 빛이 곧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은 빛의 속도입니다. 네, 같이 가요. 시간과 빛은 같이 가요. 네, 그래서 빛의 속도를 거슬러야 과거로 가고 빛의 속도에 따분해야 미래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나 미래로 가는 기계라는, 물질적인 기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시간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물질로서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빠른 게 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 내 마음. 태양. 말하고 말하는 순간에 바로 태양이 딱 떠오르지. 그죠? 근데 사실은 빛으로 태양으로, 태양,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8분이 걸려요. 화성. 빛으로 화성까지 가려면 15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화성, 화성이 지금 딱 떠오르잖아. 과거, 어제 저녁에 뭐 먹었냐? 어제 저녁 메뉴가 딱 떠오르, 어제 저녁에 그 시간과 그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과거가 바로 떠올려. 빛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버리고 시간을 무시해 버리고 존재합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뭐 천둥이 치는 게 그게 소리가 큰 거냐? 그깔 거 뭐 그거 내 마음이 일으키는 그 섭소하는 소리에 비하면 뭐 소리도 아니지. 이 말이에요. 빠른 번개 그게 뭐 짜다시피 빠르냐? 자식 그거 뭐 내 마음에 비하면 늘 터졌지.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 범성도 원난치견이 촌륭이 평양가. 범성도 범부도 성인도 원래 측량하기 어려우니 천룡팔구 신들이 다른 신들이 범부와 성인 예? 성인들도 성인이 신들보다 윗자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신도 늙고 죽거든요. 천상세계의 하루가 인간세계의 만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을 못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엄청 길게 살아요. 길게 살아도 무한대의 시간 가운데 100만 년, 100만 년 살면 뭐 할 거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46억 년밖에 안 된 거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46억 년의 세월을 그냥 다 손을 타고 있잖아. 지금 얘기 앉아가지고 한순간에.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그 뭐 천상 인간 뭐 수십억 년, 수만 년 살아봐야 말 끝나고. 어차피 지도 죽어. 지도 죽는데 성인은 삶과 죽음을 벗어나서 삶과 죽음의 이치를 꿰뚫어버린 사람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이 천신보다 밑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천신들이 부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께 삼배해요. 공양 올리고. 어쨌든 간에 범성도 그 이론상 마하대구왕 지금 이 이론상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본래 마음을 이 이론상을 측량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천룡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어찌 그것을 측량해낼 수가 있겠는가. 고금의 인불식일세 매시나 지금이나 일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세. 알지 못해 그것은. 알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아까 추측을 설명드렸죠. 네. 왜 알 수 없어? 이미 우리는 지금 이미 내라는 것이 불거져 나와버렸고 그 불거져 나온 상태에서 지금 그 불거져 나오기 이전을 성령 알려고 하니까 이리 영을 알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뭐 어떻게 또 뭐 부를 수도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권리포 금강이라 방편으로 금강경이라고 이름을
그냥 한번 붙여봤다 이 말이죠. 금강경이야. 이 이런 상을 표시한 것이 금강경이고, 그 금강 이 이런 상을 표시하는 알려주는 경전이 금강경이고, 이 경전을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방편으로 금강경이라고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파모 스님이 또 어떻게 또 비유를 드시냐면, 오른 중공에 거선 유지하고 둥근 다리, 오른다리 높은 봉우리 뒤에 숨어져 있어. 지금 저 높은 봉우리 뒤에 숨어져 있어. 그래서 다리 안 보여. 다리 안 보이는데 헌해 밤하늘이. 그렇잖아요. 얼굴 많이 봤죠? 다리 중공에 가려져서 저기 분명히 저 뒤에 있긴 뒤에 있는데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둥근 부채를 하나 들고 요 뒤에 이렇게 있어 라고 보여줘. 다리 요 뒤에, 중문 뒤에, 봉우리 뒤에 이렇게 있다 라고 보면은, 그러면 아 다리 요 부채 모양으로 저 뒤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지. 그 부채가 곧 금강경이야. 다 달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해,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말로, 논리적인 말로 억지로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부채, 금강경입니다. 제1, 법회 임유분. 법회가 일어나게 된 이유, 이런 뜻이에요. 법회를 이룬 원인, 연유. 부처님은 항상 누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든지 법을 청할 때만 법문해 주십니다. 그냥 누가 듣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안 듣고 싶은 뭐 저보다 딴짓하고 앉아있는데 법문 절대 안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부처님은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앉아있는 사람에게 서서 법문하지 말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앉아서 법문하지 말고,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문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불교가 포교 활동이 좀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당연히는 어떻게 해서 나와주고 예수 천국 불신지요. 막 겁을 줘가지고 이거 안 하면 이건 지옥 간다. 또 굿 안 하면 이건 집에 큰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온갖 겁을 줘가지고 그 중생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붙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교세를 넓히는 게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싹 다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는 안 그래요. 와서 물어야만 되죠. 와서 물어야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종교한테 비춰져가지고 불교인과 자꾸 줄고 있긴 한데, 동양에서 불교인과 줄고 있다 보니까 서양에서 이제 불교 배우잖아.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 진리의 위대함입니다. 진리의 위대함. 2000년 동안 서양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런 것 다 해놓고, 한쪽으로 약간 이제 살짝 밀치놓고,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위대함이.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세상이 워낙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워낙 이 정보가 넘쳐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슷한데 이 살짝 다른 거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비슷하지만 비 틀린 거. 그게 사이비거든요. 너무 사이비가 많아요.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스님들조차도 비슷한데 다른 데로 빠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이비가 불교인 것처럼 되고 사이비가 진실인 것처럼 되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요. 좀 진짜 바른 법을 좀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지만, 꼭 듣고자 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해줘라고 했지만, 그래도 좀 너무 이렇게 묻힌, 진실이 묻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들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옛날에는 원래 한문경전 한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해석본을 만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포교 막 한다고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직지사 오면서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제 한글로도 좀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포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불자들도
스님들이 뭐 그렇게 좀 막 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지혜가 밝아져서 오는 이익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살짝살짝 좀 너무 얘기하면 안 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듣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워낙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하고 깊이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이렇게 종류가 많고 깊이도 또한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 잘못 알고 불교를 배우면 이제 장님이 코끼리 덮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그냥 한두 마디로 불교를 그냥 폄하해버리고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혹은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가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너무 막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런 걸 배우니까 난 좋더라 라고 이렇게 살짝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한테 좀 풍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법구경도 이제 매주 하는 거예요. 법구경 해가지고 그래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라고. 어쨌든 요 이제 금강경이라는 이 법회가 금강경을 설하는 이 법회의 자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원인 연유를 이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제1장입니다. 여시야문화사오니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고덕원화사 여대 비구중 1250인으로 부르시니 라고 이제 첫 문장이 나와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동양의 고전은 제일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몇 글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그 몇 글자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경전이 아무리 길든지 말든지 간에 처음에 몇 글자가 제일 중요해. 부처님의 경전은 전부 다 싹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여시아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요 네 글자만 사실은 이해를 바르게 해도요. 뒤에 금강경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여시아문 네 글자가. 네. 출판사 이름, 불교 출판사 이름도 여시아문 하나 있어요. 그 이제 뜻을 그러면 여시아문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여시여. 여자는 같은 여자인데요. 저는 해석할 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는 있는 그대로라고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가 그것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에 이제 이해하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로는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보는 흰색이 거사님이 보는 흰색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래서 그건 형태와 색깔마저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사실. 근데 제가 계속 몇 번이나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설명해 드렸어요, 분명히 몇 번이나. 그죠? 보면 그 본 것을 내 망각에서 맺혀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해요. 그래서 보고 안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있는 그대로 실제가 아니에요. 맞죠? 예. 들은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실제로서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이미 그것을 한번 희석시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중생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 있는 그대로가 곧 여예요. 여. 자, 넘어갑시다. 고인이 도와서대 여시여 해놓고 고인이 말씀하시되 환장 여연된 조시 변요야라. 만약에 여여라고 부른다면 일찍이 맛이 가버렸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이름은 까먹었어요. 한 그 강사 스님이 열반경을 강사
강의를 많이 하시고 열반경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열반경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조사 스님이 물었어요. 선사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하는 강사 스님이 여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여여 같은 여자를 두 번 써가지고 있는 그대로고 있는 그대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조사 스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환장 여행된 여여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맛이 가쁘다 라고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있는 그대로다 라는 그 말은 내 귀에 들려가지고 있는 그대로라고 이해가 됐는데 실제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이해한 겁니까? 들은 겁니까? 아니잖아. 이미 들었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내가 첨가됐다는 거잖아. 그죠? 나의 업이 첨가되버렸잖아요. 벌써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이미 내가 첨가되버렸고 맛이 변해버렸어. 듣는 순간 여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맛이 가쁘고요. 그것을 들은 순간 맛이 가뿐어요. 맛이 따블로 가뿐어. 네, 상에 떴다고. 요 네. 말을 그대로 인용하신 분이에요. 하모스님, 야보스님.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맛이 가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죠. 맛이 가버렸다라 하시니 차도하라 또한 일러보라 변향 신마쳐고 맛이 가버렸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갔는가? 옛날에 이런 강사스님과 조사스님들이 이런 대화를 가지고 맛이 가버렸다, 여여라고 말하는 순간 맛이 가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야보스님이 다시 우리에게 묻기를 맛이 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갔노? 맛이? 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이미 그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것이 변질되버렸다. 그러면 그 변질된 것은 어떻게 변질되버린 거냐? 돌! 뒤에 나오는 게 돌이에요. 돌. 입구에 날 출자 있는 거. 돌! 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혀를 차는 소리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맛이 갔다 하니까 네. 그럼 맛이 어디로 갔노? 에이 그럼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득난주어다. 당신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부득난주어다. 어디 딴 데로 자꾸 띠름이지 말아라. 자꾸 어디 딴 데로 멀리 가지 말아라. 자, 여여 있는 그대로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미 내가 듣고 말한 순간 맛이 갔어요. 맛이 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여여가 한 발짝 멀리 가버린 거잖아. 그죠? 있는 그대로에서 내 마음이 때가 묻은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에서 나라는 때가 묻은 것이고 때가 묻어서 가버렸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한 발짝 또 더 때가 묻은 것이고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요. 거기다 말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득난주해야 돼. 멀리 자꾸 뛰댕기지 말아야 돼.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돼. 더 이상 바깥에 헤매면서 빛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두운 그 자체 속에서 빛을 찾아라. 필경에 자마생고. 그러면 필경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물어, 또 물어. 필경엔 자마생고. 필경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화부중 소각군이라. 도화. 불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입에는 불이 붙지 않느니라. 여여라는 말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답. 아무리 불 얘기해도 입은 안 탄다. 네. 이게 무슨 말이 됐냐. 요거를 이제 하머스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석인야청 목계송이다. 돌로 만든 사람이 목계송이라. 밤마다 들어. 뭐를 들어? 목계의 나무로 만든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돌로 만든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나무로 만든 닭이 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 근데 돌로 만든 사람이 나무로 만든 닭 울음소리를 밤마다 듣는데 아무리 불해도 입이 타지는 않는다. 있는 그대로 여여라는 말에 대한 답이
여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숙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 숙제, 빙생해도 못 풀 것 같은데. 못 풀, 어차피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답 얘기해줍니다. 제가 얘기 다 해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내려가지고 얘기해드립니다. 얘기해드리니까,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선은요, 내가 스스로 자꾸 쪼아야 돼. 닭이, 땅에 있는, 뭐, 지렁이 같은 거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서. 계속 발로 쪼고, 부리로 쪼고, 쪼사가지고 자꾸 파헤쳐야지 되잖아. 그렇게 파헤치는 것처럼 파헤치세요. 의미를. 그게 선을 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스스로가 그렇게 참고해봐야 스님이 말하면 하고 좀 감흥이 있지. 그냥 하나하나 스님, 내가 다 안 그래요, 그거는. 내가 안 거를, 내가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감흥이 없어. 그냥 들으면 그 뿐이다. 스스로가 참고해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아시겠죠? 예. 무슨 뜻인지. 석인이 목계의 소리를 밤마다 듣는다. 무슨 뜻이냐요? 석인이나 참 목계에서. 입으로 아무리 불불 얘기해도 입은 불타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 이거지. 무슨 소리냐. 같은 말이에요.